예, 먼저 이 법률안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소비 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라인, 오프라인 간에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유통 플랫폼을 출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통적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한 반면에 대중소유통업 간의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서 중소유통산업의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본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정안에는 중소유통기업의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대중소유통업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와 배송거리가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복리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유통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법률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